수거포착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리포트가 막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 현재 스핀 점수는 72.5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자, 한국항공우주는요. 자,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정말 급등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5조의 종목에서 이렇게 이 강한 수급과 함께 이 오늘 점핑 양봉을 낸다는 것은 이런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이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요. 오늘 무엇보다도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자,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2분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8,918억 원에 자, 영업이익은 785% 성장한 743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종합점수가 72.5점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단 오늘 시장이 어떤 시장이든 좀 약세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봉들은 내일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또 오늘 양봉들은 내일 한 차례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보다도 하반기 수주 모멘텀까지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시장이고요. 특히나 올해 자, 2분기 실적 말고요. 전체적인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2년도에 1,4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2,475억입니다. 자, 올해는 자,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은 아니지만은요. 역성장까지 아니라는 걸 정말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 올해 2,554억의 전년 동기 대비 한 3%에서 한 4%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이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 선까지 여러분들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만 해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최고 7조까지도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까지 합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하반기에는 더 상승할 거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보다도 내일부터 연속 한 3일 정도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을 증명해낸 종목들은 이렇게 좀 미래가 밝다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차트 포착주 보도록 할게요. CJ입니다. CJ는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그래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번 차트 포착주에 걸려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포착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도 있지만은 거래량이 전전일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면서 특히나 이 거래 이제 다시 말해서 이동 평균선이 어느 자리에서 이 골드 크로스 만드는 자리가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순간 이 2,500개 종목 중에서 잡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오늘 CJ를 여러분들한테 들고 왔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23일 날 변곡점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장대 양봉을 낸 후에 4일 연속의 하락을 좀 나왔지만은 자 어제 지지 캔들 나왔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6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조금 전부터 조금 밀려서 그러는데 좀 깔끔하게 좀 세게 지금 4.2%인데 종가 기준으로 한 6%대의 양봉을 좀 더 밀고 올라가서 60일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자리가 나오면 훨씬 더 내일의 이 캔들 안창경 캔들이 나오기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핵심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올리브영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까지도 영업이익은 고속 성장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계기로 인해 가지고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캔들 자세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캔들을 보실 수 있으면 캡처까지도 해놓으신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4일 날 장대 음봉 다음에 자, 이 7월 23일 날 장대 양봉 나오죠. 자,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에서 눌림목까지 나오는 자리는 이제는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높은 자리가 오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급소 음봉, 아군의 음봉이니까 22선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
개발로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8.4였습니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인데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장중 오늘은 2,835원까지 갔거든요. 네,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2.5. 어떻게 보십니까? 진원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이 스윙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요즘에 네. 또 이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걸리면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병에 조심하셔야지 또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진원 생명과학이 오늘 장대 양봉 낸 것은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이오 트렌드가 좀 와 있고 그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혜가 또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를요. 제가 과거 차트를 좀 좁혀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정고점이 대부분이 한 2만 원 선, 19,000원, 2만 원 선에서 지금 1,000원, 2,0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윙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과 원료 의약품 공급 계열 체결도 소식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이런 데이로 좀 보되 여러분들이 요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기업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핀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윙이 아니라 데이 관점에서는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보면은 스핀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나타나요. 우리바이오가 10%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주로 네, 얽혀 있습니다. 스핀 점수는 74점이고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상승할까요? 자, 추가적인 상승은요. 네. 자, 무엇보다도 해리스가 또 추가 이제 이 지지율 반등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좀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마리아나 비범죄화 추진 이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의료용 대마 재배뿐만 아니라 성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 연구 승인 업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중에서 자, 우리 바이오가 지금 현재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20%대, 거의 상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은 장중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일 청산 기준으로만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뭐 오늘 저녁에 이 또 어떤 이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 있는 이 미국에서 들리는 또 이슈에 따라 가지고 아침에 갭상승과 갭하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 관점으로만 접근하되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테마 종목들이 더욱더 거래량과 상승률을 키우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바이오까지도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